엔카 보베드림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눈을 현혹하는 리스나 렌트 승계의 90%는 여러분들이 실제 조건보다 더 높게 사는 것이다. 엔카나 보베드림 보면 신차로 출고하기 어려운 차들이 신용만 괜찮으면 그냥 가져가세요. 리스 승계 해가세요. 렌트 승계 해가세요. 어떤 차들은 심지어는 인수금을 지원해주기도 하는데 이 차량들을 보면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아, 이거 인수할까? 요차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문의도 많이 주시는데 과연 이 차들 인수하면 싸게 인수하는 걸까요? 정말로 나에게 이득이 되게끔 인수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하루에도 한두 번씩, 정말 어떤 때는 네다섯 번씩 받는 질문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그냥 역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이 차들 가져가면 좀 좋은 거 아닌가요?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로 봤었을 때 선수금이 없잖아요. 인도금이 없으니까. 오히려 어떤 거는 인수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사업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멋진 차를 내가 한 달에 나눠서 가져가는 건데 아주 쉬운 조건으로. 나야 뭐 신용은 좋으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다 그렇잖아요. 싸게 사는 걸까요? 괜찮은 조건일까요? 엔카에서 차를 한대 가져와 봤어요. 어떻습니까? 꽤 괜찮죠? 인기 있고 지금 신차를 신청을 하더라도 좀꽤 오래 걸리는 차량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혹할 만한데요. 1억 2천에 가져가는 꼴. 남아있는 기간도 많이 남았고 매달 내는 돈은 비용 처리하면 될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꽤 괜찮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차는 없나 하고 살펴봤더니 똑같은 거의 비슷한 조건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원금 1천만 원에 차 가져가시면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지원금 1천만 원 넣어가지고 가져가는 게 당연하게 이게 더 나았잖아요. 이차 가져가는 게 맞는 걸까요? 제가 이 차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억 2천 정도이지만 중고차 시세로 봤더니 한 1억 1천 정도 합니다. 그러면 1억 2천에 넘어가는 거는 중고차 시세로 봤었을 때는 1천만 원 정도를 더 주고 가져가는 꼴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거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이 없어요. 봐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엔카의 보베드림에 나와 있는 80에서 90% 차량들은 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금 1천만 원을 받는 조건은 네, 1억 1천만 원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여서 그냥 차량을 넘겨받는 것 에 비해서 한 1천만 원 정도가 이득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요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1번과 2번을 놓고 보면 당연히 2번을 선택해야 되고 1번이 어찌 보면 도둑놈 같은데요. 그런데 엔카나 보베드림의 80에서 90%가 이 조건입니다. 시유카는 이야기를 합니다. 2번도 나쁜 조건이다. 왜 그러느냐? 시유카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리스는 일반 현금차를 타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예, 차량 금액 리스 이자 이렇게 보시면 맞겠죠? 그게 바로 리스 조건이겠죠. 그러면 2번의 조건, 네,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1천만 원을 보태주는 거는 이자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인수를 하는데 내 신용이 한5% 정도 되고 이 차를 제가 보니까 한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자만 얼마냐?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잔여 기간 제가 살펴보니까 10% 정도에 한 2천만 원 됩니다. 근데 내가 5%다. 단순하게 5% 정도의 신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는 2천만 원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1천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의 반인. 그러면 내가 1억 1천만 원을 주고 2번의 경우로 내가 인수를 하게 되면 1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유카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정확하게 리스 승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차량 금액 기준으로 해서 중고차 시세에 1천만 원에 이자 기준으로 해서 1천만 원이 더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실제 인수자 입장에서는 실제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냐? 1억 정도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인수하는 거는 1억 2천으로 동의를 하지만 1번 같은 경우 1억 2천으로 그냥 넘어오는 거고 차만 받아서 하는 거면 2번 같이 중고차 시세인 경우에는 1천만 원 플러스 받아서 시세 보정 받아서 1억 1천에 인수를 하게 되는 거고 이자 보정까지 받는 3번의 경우 내 신용 상태까지 고려하는 3번의 경우가 정확하게 승계가 되는 건데 어떠냐? 1억 정도로 승계를 하게 되는 거다. 1번과 비교했었을 때 정확하게 승계하는 게 2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거고, 2번과 계산을 했었을 경우 1천만 원 차이가 나게 된다. 자, 1번. 좋은 조건이었다는 1번 과연 좋은 조건인가요? 2번 정말로 괜찮은 조건이다. 너무 싸게 산다. 차도 주고 돈도 주네 했던 조건이 과연 좋은 조건인가요?
내가 사야 되는 조건보다 110%가 높은 거고, 차만 받는 경우는 120%가 높은 겁니다. 그만큼 내가 돈을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계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2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 꽤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엔카나 보베드림에 나와 있는 리스나 렌트 승계차의 90%는, 적어도 90%는 다 여러분들이 110%나 120%를 더 주고 사는 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리스가 쉽지 않아요. 거기에다 리스 승계는 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맨날 유튜브에서 지겹다 지겹다 하면서도 리스 승계나 렌트 승계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시라, 이렇게 하셔라,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거를 보신 분들은 돈 버시는 겁니다. 저희들도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의뢰를 주시는 거고요. 그렇게 의뢰를 받은 저희 시우카도 역시 건강하게 여러분들도 이득이 되고 저희들도 이득이 되는 선순환으로 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도 동영상 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스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연락 주시고요. 필요하신 부분들, 사례들을 원하시면 저희 밴드 찾아오시면 되고요. 엔카, 보베드림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눈을 현혹하는 리스나 렌트 승계의 90%는 여러분들이 실제 조건보다 더 높게 사는 것이다. 꼭한 번씩 검증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시우카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